야, 이거는 동주 씨가 만들어 준 거고. 와. 어떻게 만나셨대요? 할머니, 저희 할머니가 이어줬죠. 아, 진짜? 세상에나. 저희 외할머니가. 할머니가? 근데 첫눈에 반하신 거예요? 아, 나 이런 거 되게 궁금해. 우리가 그런 10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. 막 엄마 왜요? 그런 관계가 아니야. 엄마 왜요? 이런 설렘은 계속 있는 거예요. 저는 저희 남편 첫눈에 반하진 않았거든요. 저 친구였거든요. 오빠는 언니한테 첫눈에 반했죠? 아니 아니 우리는 되게 오랜 기간 친구였었어요. 아 진짜? 오랜 기간 친구였다가 서로 그냥 연락만 계속 주고받는 사이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봤는데 그 친구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있고 저도 들어있고 그냥 이 친구랑 나랑 그냥 그냥 같이 지내면 괜찮겠다 싶어서 서로 이렇게 만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. 근데 되게 한 거의 한 7, 8년 정도 때 친구로 오랜 기간이 근데 그런 건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그 서 대표하고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친하게 알고 지낸 거는 얼마 안 되는데 가족끼리 알게 된 지가 거의 30년이에요. 진짜야? 야, 저 얘기가 진짜 신기해. 가족끼리 알았대, 미리.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 친가는 그 미국 뉴저지에 계세요. 네. 그다음에 서정희 대표 친가는 아틀란타에 계셔.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제 친가를 이제 갔었는데 서정희 대표 알기 전에부터 미국에 가면 2주일은 제 친가에 묵고 2주일은 서정희 대표 친가에 가서 묵고 그 정도 가까웠어요. 대박! 모를 때. 이야, 희한하네. 인연이라는 게 참. 원래 친했어요? 원래. 가족들이. 가족들하고 먼저 친했죠. 먼저 친하고 나중에 알게 됐죠. 이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가족들이랑 친해지고 점점 서로 이제 알아가는 것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만났을 때 편했던 것 같아요. 맞아. 그런 관계도 좋은 것 같아요. 가족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. 아니 집에서 2주 있을 거면 보통 친한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. 야, 만날 사람 만나게 돼 있어. 어머니께서 저도 이제 혼자 여기 있고 서정희 대표도 혼자 있으니까 같이 밥이나 좀 먹는 사이가 되면 좋겠다. 같이 식구들끼리도 친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됐고요. 그러다가 이제 일로 연결이 돼서 일을 통해서 이제 그 관계가 좀 진행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. 그게 시작점인 것 같아요.